아니 왜 팀이 안 돼? 팀이 없어 보이는데 지문이 없대요. 일로 가죠.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이거 뭐야? 한 번만 더 지켜줘. 여기서 백신. 아, 보금 때리면 되죠. 맞기 전에. 끝. 좋아. 한번 얘로 강력을 먼저 지르고 시작하죠. 네, 지르고 얘가 딜이 잘 좋네. 상상 받는 것보다 더 센 것 같아. 으드렁으로. 그 다음 이거 강력? 아, 아니다. 아니었어. 내 착각이었어. 데이터, 데이터. 이걸로 가, 그냥. 그래, 그래. 잡아. 하지, 하지. 딱! 강하다. 강하다. 강의 메라몬? 오, 치킨 줘, 치킨 줘서 치킨. 치킨, 치킨, 치킨. 꽃기몬. 얘 520이야? 데이터야, 데이터? 오, 너다, 야, 너다. 너다, 야. 너다, 야, 너야. 너는 너 데이터지. 야, 너다. 야, 너다. 꽃기몬 너다. 한 명에게 181. 적 한 명에게, 하, 단일이야? 그렇다곤 좀. 뒤에 바이러스가 필요한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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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백신이죠. 아 뒤에 3대 속성 붙여놔야 되는데. 3속으로 그래 벨 한번 빼죠.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에 세니까 매바는 3번 가겠습니다. 딜도 더 세고요. 한 번 더 테스트 해보죠. 여기서 우리 꽃기호를 갈수록 좋은 애들 많이 나오는데? 바로 한 번. 어우 그냥 한번 패더소드. 오우 야 한 방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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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거. 역시 치느님이야. 어 치느님이야. 역시 치느님이야. 메두사 강선. 오 치느님이야. 치느님이야, 치느님. 치느님 졸라스. 얘였네. 강명을 봤어. 이거 그냥 꼽아볼 거 쏘죠. 어차피 시키 때리면 한 방인데. 천둥떨구기. 아. 오, 진짜 아구면 세긴 하다. 아구면 능력치 좀 비교해볼까요? 우리 치킨이랑. 2. 치킨 메인. 이거 이제 성량 잃을 것 같아. 치킨 버프로 너 능력치 좀 보여줘. 420. 오, 얘도 되게 세다. 이러고 보면은 방어력도 있고. 성량 없애죠. 퇴치하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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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여기서 쓰면 안 돼. 성량한테 몰빵 넣어야 돼. 여기도 너 이거 써놔. 그래 만만한 건 역시 이 녀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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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끼지 말걸. 성량 잡아야 돼요. 성량한테 이거 두 개인데 텍스트 써 있는 걸로 이게 더 셌는데 이게 더 셌거든요. 때릴 때는 일단 믿어보고 이거 한번 더 써보죠. 앞에 있는 모노 얘네들을 제거를 해서 다음 이거. 어우 진짜 이게 두 번 때리는 게 아닌가 보다. 잠깐만. 이거 맞고 세 번 갔었는데 세 명. 어, 이거 그래. 어우 강해 진짜 강해. 한 번만 더 때려. 아아아아아아 몰랐어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꼬마 볼 것 이러지 마. 아 말도 안 돼 이거는. 성량한테 2연패했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게 나오신다?
진화를 미룬다. 아구몬이다. 답은 답은 아구몬이다. 성냥한테 한방 갈겨주는 거야. 470. 되게 세. 성숙기 어태커만큼 세죠? 성냥 대졌어. 보니까 거기서 아끼면 안 돼요. 거기서 아끼면 안 되고, 성냥이 필살기 쓰는 게 위험하긴 한데 여기서 너 아니야. 이거 샤모붐으로 너 말고. 아 됐어. 뭐 어때보다 닭을 넣어서 때리면 되니까. 겸이야. 그냥 평타로? 그래. 이거 다음 이거 순서대로 이거. 이게 더 세니까 이거 아 이거 써. 그냥 써. 어차피 두 개 쓰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아 젤 왜 맞출까? 아 이거 강력이다. 아 강력 없어.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는 뽑아볼 곳. 아니야 강력이야 강력으로 잡아야 강력으로. 네 강력으로 잡으면 돼. 그래 그래! 성냥 없으면 끝났지 게임. 아 안돼 안돼. 아구몬 세졌어. 아 꼬꼬덱 갓꼬덱 이겼습니다. 조각 좋네요. 다음 스테이지. 아 성냥이야 또? 아 이거 메라몬도 있거든요? 내 생각엔 이건 안 돼요. 여긴 안 됩니다. 여긴 오바고. 너무 어려워. 이거 파티 같은 거 안 되나요? 아이. 이거 받고 싶은데 나. 못 이기겠지? 지금 너무 수련이 부족하다. 해보니까 힘이 없어. 어우, 좋아. 5000 좋아. 전투력이 부족해. 돈도 좀 모아야 되기 때문에. 캐시. 이벤트 던전에서 한번 가볼까? 잠깐만. 이게 뭐죠? 데이터 조각 수집. 별 내리는 던전 19. 일단 이거 먼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 이건 아니에요. 아, 이게 있네. 아 데이터 조각 먹어주죠. 조각이 레오파한테 좋더라고요. 이거 그래 그다음 이거. 아 좋아. 아 이거 됐다. 오 튼튼한데? 거품 공격. 아우 이거지. 이게 유년기 기술이지. 유년기 주제에 감히 무슨 이상한 기술만 쓰고 말이야. 아 끝났어? 아, 두 개? 한번 이거 해볼까요? 이길 수 있을까? 있겠지! 성장기 데이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러스로 가자 일단 바이러스. 그 다음 꼬꼬대. 그래. 아, 바이러스 앞에 있는데 지금? 아구몬 가자. 아구몬 가자. 아우 오 위험해. 오우 아구몬 역시. 파란 불꽃 가까이 쏘네요. 불꽃인데 지 마음이니까. 백신 데이터 끝났다. 어디 전리품 좀 볼까? 호 하나! 이 새끼가. 하나! 그래. 하나. 하나 주셨다. 비켜. 하나. 조각. 아, 하나 주셨다. 합성해보죠. 이래도 11밖에 안 올라? 안 해. 이 플러그인이 뭐죠, 근데?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나? 되게 이상한 거 많아. 이런 거 보면은 호감도 보죠. 호감도 친목질 해야죠. 체력 5. 오, 오, 야 체력 올랐죠. 몸 가겠습니다. 못 이길 것 같은데? 이제 고민 좀 해보죠. 아, 스페셜 던전 일단 가볼게요. 아레나 나선탄. 아니 다 안되니까 뭐 할 수가 있나. 요일도 안되고. 요일 한번 가봐. 아, 나 이거 못 이길 것 같아요. 너무 세 보여. 성령보다 훨씬 세 보이는데? 아니야, 이런 거는 해봐야 아는 거야. 보통 갑니다. 그래, 가자! 가자! 루비 25개 써서 갑니다. 이거 바이러스, 바이러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백신이지, 얘네 백신이지. 아, 정신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야. 걔가 한 방에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잠깐 3단계까지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1단계도 못 이기겠는데? 아, 예이. 너무 오바시다. 25루비인데. 그렇군요. 강하네요. 루비가 안 없어졌는데? 지면은 안 없, 아, 지면 안 가져가나? 이기면 보상이랑 같이 사라지는 건가? 왜 난 그레이몬이 될 수 없는 거야? 응? 왜? 왜? 왜 그레이몬이 될 수 없는 거야? 나 이거 메탈 그 완전체 내가 원하던 거 있잖아요. 예. 방어력을 무시하며. 오, 얘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얘가 1900이 2300, 600이잖아요. 얘랑 올라가 봐. 얘랑. 아니 왜 지금 우리 청 무시하는 거야? 반메탈 무시해? 왜 얘가 체력이 훨씬 낮아? 지나도 안 되는데. 오, 얘 멋있다. 아, 쓰레기. 왜 이렇게 쓰레기인 거 오랜만에 보네요? 왜 이렇게 쓰레기야, 얘? 이거는 그럼 뭐가 지나는 거죠? 얘가 지나는 건가? 얘가 지날 리가 있나? 같은 느낌인데. 검은색 그레임은 없나요? 검은색 그레임은. 검은색 그레이몬. 검은색 그레이몬.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건가? 아니잖아. 얘는 얘도 메탈이고. 모노드라몬 아니고. 모노드라몬 너도 메탈이냐? 아주 발이 넓으시구만요. 얘는 왜 이게 되는 거야? 너 못했냐? 안 들어와. 아, 데이터면 얘 개잖아. 그 나쁘네. 못된 놈. 너는? 아, 너가 이거대? 쟤가 완전체였구나. 처음 알았네? 너도 성숙기냐? 배드 퍼펙몬. 아, 뭔가 좀 뜬금없다, 이 게임. 얘는 이해합니다. 이건 이해하고요. 아라크네몬. 아니, 걔죠. 블랙 어그레이몬 만드네. 블랙 어그레이몬 없나? 너 뭐야? 이건 뭐죠? 이 사람 아닌가요? 코스프레 한 사람? 너는? 팬텀몬! 이게 뭐야? 할아버지네?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아, 너는 없구나? 아야, 한결같이 좋다, 야. 버드라몬. 이게 뭐야? 이게 완전체예요? 저거 맨 처음 극장판에서 그레이몬한테 맞고 날아가네 아닌가? 아, 묘트 쓰면 되네, 얘가. 근데 그거 없네? 묘트 쓰면 그 다음 단계 있지 않아요? 어드벤처에 나오는 애들. 거대한 애랑. 지들이 안 만들 수 없는 거지.
어 얘는? 펌프몬. 펌프몬이 완전 쟤야? 얘는? 에테몬? 얘가 에테몬 되는구나. 얘는? 메피스몬. 뭐야 이건? 너무 뜬금없어. 얘는 뭐야 메피스몬 또. 미스티몬, 듀나스몬. 아 듀나스몬. 아 얘가 메탈시드라구나. 그건 뭐야 그럼 그거는. 아, 일단 얘 먼저 보죠. 화이트 레어몬? 반초 레어몬 뭐야. 귀엽구만. 디지타몬. 아 얘가 디지타몬이야? 아저씨가 알로 돌아가는 거야? 아저씨가 시장 경제를 못 이기고 돌아가셔서 알로. 아니야 레오몬. 어 얘도 없고. 얘는 지나 실패하면 되는 거죠? 에 다마고치 때부터 그랬으니까. 너는 아 너가 메가드라몬이야? 파워드라몬이야 얘가? 아 파워드라몬은 관심이 가네요. 아무래도 디지몬 월드에서 파워드라몬을 보고 나도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기능에서 진화시키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거 보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왜 진화를 못하는 거지 하고. 지금 뭐가 진화지 하고. 처음엔 전 아구멍 계열인 줄 알았어요 생긴 게.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진짜 이거 못 이긴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다시 이걸로 가죠. 이게 무난하네. 성냥몬 이제 이길 수 있으니까 아구멍이 세져서 많은 도움이 돼요. 내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그러지 말고. 그래! 침묵질, 존목질을 해서 체력도 높고요. 레벨업도 했고. 그 다음은 재미없어. 디지몬 멤버를 좀 바꿔볼까? 얘가 너무 지금 쓰레기예요. 얘가 너무 못 버텨요. 앞라인인데. 아, 딜은 나름 나오는데. 얘도 좀 그렇고. 아, 다 아구멍 빼고 다 성숙기로 할까? 아 참 그렇다. 이걸로 페더소드. 아, 이름은 멋있는데 지 모이칸을 던지는 거죠 뽑아서. 미묘한 게임이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뽑을 거 쓰면 죽는다. 오 졸라 쎄 아구몬. 아 역시 갖고몬. 아 그만 좀 때려. 양심 있어야지. 이거 미스 없는 게 너무 좋네요. 저 미스 있는 게임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당하게 때린 만큼 들어가서 마음에 듭니다. 동료 좀 바꿔주죠. 괜찮은데. 메인 하면 이 앞라인 방어 여기에 너 600, 300, 270 너 너무 약해. 얘가 탱크몬이 더 튼튼하네 1인데도. 뭐 쟤는 성숙기지만 너는 얘가 진짜 튼튼해요. 모털몬이 고릴라몬. 어 너 체력은 많다. 근데 700이면 데이터지 바이러스고. 데이터 694, 270 어 비슷하네 둘 다. 방어적인 특성은 없나 혹시? 아 너 데미지 말고 방어적인 거 좀. 자신의 공격치가 턴마다 60씩 증가한다고? 아니 이거는 뭔 일이지? 너도 혹시 비슷한 거냐? 턴마다 60이라고? 아 이거 너무 탐나잖아. 잠깐만 너 좀 보자. 아니 너 이제 꺼질 때가 됐어. 야 넌 아니야. 고부리몬은 아니야 이제. 모노드라몬 너는 뭐야? 아 방어력 증가? 아 너무 생존력이 낮잖아 근데. 어 타코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증표 교환 변환. 너 이거 뭐였냐? 아군과 적을 포함한 디지몬들이 디버프에 걸릴 확률이 15% 증가합니다. 아니 뭐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상한 함정카드였구만. 데이터라서 나는 버티긴 하는데. 바이러스라서 데이터 상대로 버티긴 하는데
아 너무 이게 데이터 애들이 좋은 게 많다. 바이러스는 없고 이거는 그럼 당연히 안 좋겠지. 사실 보유한 스킬이 쿨타임이 아 이건 필요 없지. 넌 때릴 기회가 없을 거야. 내가 보니까 바이러스가 하나 뒤에 필요해요. 바이러스 마땅히 없단 말이죠. 223 누구코에 붙이라고. 코딱지 같은 놈이. 얘가 진짜 세긴 하다. 성숙기 치고는 아 성장기 치고는 이거는 메라몬 뒤에 붙이고 싶은데 얘가 워낙 세서 너도 센데? 뒤에 백신 내가 데이터를 때릴게. 얘가 데이터를 때리니까 사실 이게 살기만 하면 돼요. 앞라인만 튼튼하면 돼요. 데이터도 폈기 때문에 바이러스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그럼 뒷라인에 얘를 넣죠. 난 이 턴마다 공격력 증가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얘를 팀 배치에다가 얘를 넣고요. 닮았으니까 얘는 넣어주고 로딩 제발 튕기지 않으면 돼. 그래! 아 그래! 방어 이제 탱크몬 이렇게 있고 방어 쪽에선 일단 탱크몬이랑 저기 고릴라몬이었는데 고릴라 뺐으니까 아 너 진짜 튼튼하다. 제 백신이라서 데이터에 약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평타 공격으로 35% 속도 감소. 속도 감소 이거 좋은데? 너 근데 스킬이 하나밖에 없냐? 참, 기묘하다. 백신 탱커를 세우는 게 데이터 적이 많아서 전 별로라고 생각하고 탱크몬을 세울까? 아 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난 것 같은데 지금 백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벽이 좋은데 얘가 너무 능력치가 낮아요. 그래서 얘가 들어간다고 너가 메꿔줄 것 같지도 않고 피해량 증가 일단 능력치 3700 너는 아 넌 방어력 안돼 넌 안되고 얘가 방어력이 높고 체력도 준수한데 디버프까지 있는데 백신 타입이라서 믿음이 안 간다. 넌 진화도 못하냐? 아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그래 진화도 못하는데 내가 껴줄게. 아 진화도 못하는데 여기서라도 활약해봐야지. 누가 널 쓰겠어. 데려갑니다. 그래 이리 가자.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죠. 바이러스 타입이 적일 때는 백신 타입이 유리하니까.